파인애플 식초.
앞에 인사도 없고 영상도 끊기고 갑자기 제 목소리랑 사진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우선 놀라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영상이 끊긴 저 시점에서 녹화가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 녹화를 시작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팝업창이 떴어요. 그래도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녹화는 되는 것 같아서 끊지 않고 식사를 다한 뒤에 팝업창 닫기 버튼을 누르고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녹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저장 공간이 없다면 앞부분이 녹화가 되고 중간 부분부터 녹화가 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앞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고 중간 파일이 녹화가 된건 저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속상도 했고 등골이 약간 오싹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무튼 속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녹화가 된 부분까지라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싱싱하고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회는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저도 고심하다가 리얼 사운드 찍고 싶어서 이마트에서 하나 들고 왔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목소리 반, 이팅 사운드 반이 됐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럼 잘 자고 좋은 꿈 꿔요. 안녕.